올해 나란히 탄생 200주년을 맞은 한국인 첫 번째 사제와 두 번째 사제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두 사제의 삶과 영성을 묵상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3일부터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김대건 신부와 최양업 신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특별전 주제는 영혼의 법, 김대건, 최양업을 만나다로 두 사제의 삶과 영성을 표현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 4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오랜 기간 성미술 제작과 기획에 몸담아온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각가 조숙의 씨는 김대건, 최양업 신부와 성모 마리아를 함께 조각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장금선 신부는 로마식 제의를 입은 김대건, 최양업 신부 이콘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되는 작품은 고 장발 화백이 1920년에 완성한 성화 김대건 신부입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대중에 처음 선보이는 김대건 신부는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성화입니다. 아울러 최양업 신부의 묘소가 있는 배론성지의 최양업 신부 초상도 함께 전시 중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한국교회 두 사제의 신앙과 삶을 되새기고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누는 전시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의미 있는 이 작품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많은 체험한 것을 또 나누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작품들의 제작 과정과 의미, 작가들의 묵상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